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내일을 누르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열시. 팀장님 아름다운 밤이에요. 냠냠말은 지금 월요일 오후 9시. 그럼 시작할래? 알겠습니다. 옳지. 가을밤은 또 처음이죠. 묵각과 함께 기다려보면서. 근데 뭐 월요일은 항상 떨어진 날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가자 가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토끼곰은 리셋 먼저. 옳지. 가을밤 나와라. 이거 매번 감사합니다. 자, 준비를 하시고요. 저장 안 하고 게임 끈 거로 돼 있죠. 저장 안 하고 게임을 껐으니까. 이런, 그러셨구만요. 함요, 함요. 그럼 좀만 기다려 주이소. 금방 옵니다. 지금부터 누를까? 야, 지금부터 눌러봐. 에이, 어디 먹고, 먹이 뭐예요? 손장이죠? 모르겠어요. 누르고 있다고요. 어, 얌전히 앉아가 잘 들으래. 이어진대. 그렇죠. 이건 똑같은데, 아까 초반 말이 약간 달랐는데, 아, 누르고 있어요. 큰일 났다. 버튼을 도대체 몇 번을 누르고 있나요, 제가? 아, 이거 별로 안 났네. 257번. 버튼 빨리 누르기 달인이가. 왠지 가을이라 대사가 변한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죠. 나도 이제 피곤하니 이 정도로 할구만. 정말 하면 안 된대. 맞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아, 똑같네요. 누르다, 누르다죠. 그것도 모르나. 갈구마. 고구마 먹고 싶다. 편지는 없네요. 안녕, 톰슨. 난 토끼곰이라고 해. 어? 보고 싶어서 식군. 그건 그렇고 할 말도 있어. 뿅. 반가워. 앉아고 뭐하니? 응? 이사. 잠깐 흙 좀 만지고 있는 거야. 오늘의 함정의 범인은 너구나. 알겠어. 흙을 다루는 게 정원 가꾸기의 기본이니까. 뿅. 말머리를, 아니 말미를 뿅으로 해놓으니까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 기분은 뭘까? 아 맞다. 일단 들어가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고 나오죠. 우리 집으로 가자. 콘크리트 집으로. 호이. 오호호호. 이 무수한 무들 오늘을 올랐길 바라며. 오늘 팔긴 좀 그렇긴 한데. 아니지, 빨리 팔수록 좋죠. 일단 이 선물은 호이 핫도그 모자예요. 일단 문서를 보고 나서 이 핫도그 모자를 오늘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나 이 나비를 좀 어디 보관해야 되는데. 어허, 이 무 때문에 어디 놓을 데가 없다. 아 진짜 놓을 데가 없네. 그래, 일단 운세 먼저 보자. 정리도 해야 되니까. 호이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딸까? 여보세요, 운세 전화 서비스 센터입니다. 물병자리는 오늘. 깜짝 선물을 받게 될지도. 오. 기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행복이 두 배가 된다. 오늘 안 그래도 방금 전에 택배가 오긴 했는데.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럭키 아이템은 무난한 상이. 아, 핫도그의 무난한 상이라. 일단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무난한 상이라. 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무난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의 패션은 뭔가 미처 여름을 다 보내지 못한 하지만 가을을 맞이하고 싶은 변덕스러운 핫도그맨이라는 컨셉이고요. 옳지. 바지는 여름이지만 이제 윗도리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참으로 무난하긴 한데 이게 과연 튀동숲 세계에서도 무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았고요. 그리고 출첵하고 잠깐만 방에 들릅시다. 우리가 놓을 가구가 있죠. 호이. 옳지. 그러려면은 너가 잠깐 이리 와야 돼. 오고 여기다 둘게요. 우리의 은톤 선반. 근데 가로 막으니까 한번 바꿔줘야겠죠. 머리 좀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놓을지 아니면 거꾸로 놓을지. 이게 낫겠다. 웨딩드레스는 뒤로, 너희는 앞으로. 좀 겹쳐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책상은 못 앉겠네요. 이 위에다가 이제 금 개구리를 장식을 하는 거죠. 됐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프로페셔널한 하루를 보내러. 옳지. 뭔가 모자에 체크무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좀 투머치한 기분이 드네요. 바지랑 똑같이. 김슨 안녕. 너 뭐냐? 야, 너 뭐냐? 거기 못 보던 벌레씨, 귀뚜라미씨 맞죠? 귀뚜라미를 잡았다. 가을날의 음악가. 오호,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징그러울텐데. 귀뚜라미 잡았고요. 나 이것들 팔려고요. 판다들을 팔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아직은, 야, 귀뚜라미 엄청 많아. 분명 누가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두 마리 잡자. 애초에 에이, 이쪽으로 와. 좋아 좋아, 분명히 누군가 탐을 낼 거야. 신상벌레기 때문에 오늘도 일사가 되어볼까? 내려가보죠. 안녕 톰슨. 오이, 또 아래쪽에는 어떤 게 생겼을지. 소리도 잘 들어야 돼. 여기 이런 소리. 아, 이것도 귀뚜라미인가? 어, 아니야, 다른 녀석이야. 색깔이 달라. 으, 방울벌레를 잡았다. 방울소리를 내는 음악가. 옳지. 그리고 우리 사하라 형님, 이분한테 오늘 뭔가를 맡기려고 그랬죠. 우와, 두 개나 있다. 긍차. 화석을 꺼냈고요. 긍차. 죽순을 꺼냈고요. 난 둘 다 화석인 줄. 쓱싸. 잠깐만 있어봐. 됐다. 가방에 벌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별로긴 하지만 일단 죽순 좀 마저 캔 다음에 그 다음에 사하라 형님을 만나도록 하죠. 쓱싸. 옳지. 사하라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 나는 이름이 사하라예요. 방에 실내장식을 바꿔낸 네일이에요. 나 돈이 별로 없다. 근데 3,000원이었죠 그래 3,000별에 좋아해요. 좀 비싸지만 좋아해요. 이러면 괜찮아. 당신의 집까지 나를 데려가라요. 지금 당장 right now. 가자. 핫도그 냄새를 따라오길 바라해요. 그래서 사하라씨가 나에게 랜덤한 벽지와 바닥을 선물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죠. 또 귀뚜라미야. 오이, 여기야예요. 들어와예요. 옳지. 나는 다른 방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옳지. 아, 이 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문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여기에요, 당신의 집.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 집은 이름은 어울리군요. 옳지 옳지. 아, 설마 이 안에 있는 가구를 보고 나서 결정해주는 건가? 그러면 즉시 공사 대금을 나에게 줘요. 부탁합니다. 3,000벨 선불이니까. 갑자기 말 잘해. 돈 받을 때는.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좋아 좋아. 옳지.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오, 종친다 필 또. 너무 시끄러. 옳지.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 됐다 해요. 이거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당신 물건이에요. 지금 뜯었어. 벽지랑 받아. 옳지. 좋아 좋아. 인테리어는 실내 장식. 너구리 사장님이 가르쳤어요. 좀 신뢰가 떨어진다. 당신도 몰랐지예요. 좋아 좋아. 그래서 만약에 정말, 왜 우리 집 가구를 보고 나서 어울리는 걸 골라주는 거라면 다음에는 제가 원하는 가구를 배치하고 나서 부르도록 하죠. 아, 오, 야, 이거 황금 바닥 아니냐? 그죠? 나는 황금 벽지만 있는데 잠깐, 약간 어울리게 해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럭셔리에서 해준 게 아닐까? 아, 잘못 눌렀어. 여기에 붙여줘. 벽지는 운동의 벽지였고요. 그래, 이렇게 못 보던 걸 준단 말이야. 바닥은, 아, 이집트 바닥. 황금이 아니네. 아, 이게 황금이 아니네.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얘들을 그러면은 마저 보관을 할게요. 빠르게 다 꺼냈다 해요. 가자 가자. 이제 꺼낸 건 팔고요. 옳지. 바로 리사 씨네 가죠. 안녕하세요. 어? 나탈리 씨. 실망이야. 결국 내놓쳤구나. 실망이야. 아, 아니야. 이거 프릴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나탈리 씨. 실망이야. 겨우 840원에. 일단 팔게요. 가방을 확보해야 되니까. 팔고 싶어. 그렇군요. 하긴 나도 나탈리 씨한테 받은 것들 많이 팔았으니까. 쌤쌤이다. 내가 먼저 팔았어. 이렇게 팔도록 하죠. 이게 전부인가요? 네네. 그럼 3200벨 좋아요. 옳지. 그러면 수고하세요. 많이 파시고요. 그 인형은 웬만하면 팔지 말도록 해주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그러면 또 마저 한 바퀴 돌죠. 나방은 그대로 나방 맞지? 어? 내 소중한 보라색 장미가 휘들고 있는데 저쪽은 또 마저 번지고 있었네요. 맞지? 오, 그래, 번지고 있어. 좋아 좋아. 여기도 물 한번 주고요. 괜히. 옳지. 시들지 말라고. 가자 가자. 오른쪽으로 돌까요? 아, 여기도 물 좀 주고요. 호랑가 시나무 잘 자라고 있네. 조그맣게 나왔죠. 좋아 좋아. 얼른 이리로 채워가지고. 오, 그리고 밝은 가로등이 하나, 여기도 둘. 좋아 좋아. 아주 뿌듯하죠. 그래도 꽤 세워졌다. 아직도 규리는 접속을 못하고 있고. 오늘 좀 시간 남으면 하자. 안녕 크리스. 아이고야 이거야 이거야. 자, 몸 한번 씻고. 오늘은 벼룩이 없지. 좋았어 씨. 지금부터 야구 감독 놀이를 하자. 너 뭐 탐내는 거야? 내 방울벌레 탐내지. 우리 팀의 스트라이프 팁이랑 너희 팀의 귀뚜라미를. 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잡아왔지. 받아들이겠어. 좋았어. 이제 우리 팀 무적이 될 거야. 왠지 코코아가 생각나는 놀이네요. 너무 코코아로 1절 2절 3절 4절 하고 있어. 같이 놀려서 땡큐 씨. 나야말로. 보자. 스트라이프 팁이 이거는 뭐 뭔지는 아니까. 헨리네 집에 있었죠. 헨리 또 집에 있네요. 어, 안녕 설백 씨. 어머나 식구님 안녕하세요. 밤바람이 참 좋죠. 구독. 그런 계절이 됐죠. 그럼 그렇고, 반가워요. 글쎄, 헨리님의 소포가 우리 집으로 배달될지. 뭐, 너희 둘이 또 썸타니? 왜 자꾸 이렇게 서로서로. 하긴 옆집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 분명 이제나 저제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바빠서 그런데 대신 배달 오케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고마워요. 아, 내 거 아니지? 되도록 오늘 안으로. 알겠습니다. 식구님만 믿을게요. 옳지. 헨리 바로 여기 있었죠. 나기사는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요. 그렇지. 어, 잠깐. 너 귀뚜리지? 귀뚜리 맞지? 어? 왜 안 잡힌 걸까요? 너는 살려주겠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거야. 헨리. 안녕 헨리. 여전하구나 집은. 그 다행히 바닥은 안 바꿨네요. 이 분위기가 좋았어. 저거야 저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스트라이프 팁이에요. 헨리의 집에 온걸 환영해.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이거 쿠팡 왔어요. 응, 뭔데 식군? 이거 이거. 요거는 설백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 설백님의 집에서 내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어라? 뭐지 이건? 아, 그건가 보다.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산 거. 뭘 탔을까? 근데 한 말 늦었어. 왜? 주문한 걸 입고 똑같은 걸 가게에서 샀거든. 어쩌지? 나한테 주라. 넘겨 넘겨. 아, 뭐야? 왜 돈이 뜨는 거죠? 날 돕는 셈 치고 이걸 807벨에. 야, 지금 프랑스 인형이 843벨이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 믿겠어. 이것저것 정말 고마워실군. 옳지. 그럼 보상은? 답례는 없어? 내 807배만 뜯기는 거야? 뭐가 들었는지 나중에 봐. 이런 건 마지막까지 설렘을 간직하는 게 좋잖아. 어허. 아,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잊었는데 이 볼에 왜 오이가 있냐면 피클이에요. 핫도그와 피클 한번 보자. 아 이게 아니죠? 열기. 환불해주세요. 환불. 얼마 안 지났잖아. 얼마 전에 우연히 피라루쿠를 봤어. 음냐. 피라루쿠가 그 생선이었죠. 엄청나게 예뻐서 나는 순식간에 말을 뺏겨버렸지 뭐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대 혹시 보게 되면 갖다 주지 않을래? 시도해볼게. 정말이야? 그럼 잘 부탁할게. 음냐. 고객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안 되나봐요. 가자. 옳지. 나귀살을 보러 가죠. 아까 이 근처에. 그래. 와, 시가. 이런 늦은 시간에 외출이야. 어른 다 됐네. 근데 너도 똑같아. 오이팩은 피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피클이야. 심심하면 떼먹으려고. 부지런한 관리가 좋은 피부의 비결이었구나. 너도 식초팩을 해봐. 그리고 우리의 과일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어, 리치가 자랐다. 리치를 더 심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럴수가. 내가 당하다니. 가자. 위에 있을 거야. 나를 위한 화석이. 너 방울벌레지? 방울벌레는 이제 됐어. 한 마리 있거든. 여기서 이거를 뽑고, 손님은 없고, 화석은 있을 거 아니야. 아! 하나 심겨버렸다. 하지만 넌 죽은 음모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해주겠어. 으차. 감사하라고. 어느 게 맞는 걸까? 크리스는 집을 비웠고요. 다 돌았는데 없다. 우리의 화석이 어디 있을까? 그죠? 한 바퀴 돌았어 난. 여기 있나? 마지막 글린공원. 너는 어? 귀뚜라미냐 뭐냐? 더 작은 것 같다. 소리는 귀뚜라미인데. 흠차. 아 귀뚜라미였네요. 이만 가라는 의도인가 봐. 그리고 소식이 있어. 헤드위그 아니요. 아 가로등. 이건 매번 나오네요. 그럼 보고하러 가자. 지금 두 개밖에 못 찾았지만 이거라도 호이. 오 나탈리씨 내 인형을 왜 파셨어요? 솔직히 말해봐. 식튜브 흥해라. 뭐 무슨 일인데? 반가워요. 나처럼 낭비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 야옹. 이미 낭비해버렸어. 오늘 택배 와버렸어. 그리고 시내는 딱히 가을이라고 해서 다른 BGM이 흐르지 않네요. 가자. 어, 클럽은 개장했고 일단은 보고 먼저 드리고요. 음차. 부엉쌤 제가 왔어요. 핫도그 하나 하실래요? 오늘은 한 4시쯤. 어허,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에 도와드릴까요? 그야 물론 화석을 감정해주세요. 화석을 부어주세요. 두 개 호이. 여기 있어요. 좋아. 그리고 기증도 해야겠죠? 새로운 벌레 두 마리.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호이. 근데 부엉이도 샌데 그죠? 왜 안 좋아하실까? 어이쿠 모아서 한 번에 당신을 위해서요. 전시실에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좋아. 오호 그렇군요. 견학을 즐기러 가죠. 어디 있을까? 호이. 몇 권에 있으려나? 한번 뒤져보죠. 어? 알렉산드리아 제비나비. 여기 있나? 호이. 아 여기 있다. 귀뚜라미. 가을에 자주 들리는 귀뚤귀뚤하는 울음소리는 수컷이 날개를 비빌 때 나는 소리다. 귀뚜라미의 귀는 앞다리 바깥쪽에 있어 소리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오 그렇군요. 다리에 귀가 있었군요. 방울벌레. 대표적인 가을 곤충 중 하나로 고운 방울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답다. 사실은 수컷이 앞날개를 비벼서 내는 소리. 울음소리를 즐기기 위해 옛날부터 애완용으로 길러져 왔다. 그래? 곤충의 울음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보다 음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화기를 통해 들으면 잘 안 들린다고 한다. 아 그렇군요.
오, 신기하다. 오이, 됐다. 재밌었어요. 가자, 가자. 오이. 그럼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안녕히 계세요. 말똥말똥 하시네요, 저녁에 오니까. 가자, 가자. 그러면 아까도 왔지만 또 팔아야겠죠?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팔 건 없어도 아, 팔 게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렌지 좀 따왔어요. 한 무더기 이렇게 팔게요. 저울도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팔자. 이게 전부인가요? 네네. 그럼 9000벨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빼먹은 게 있었죠? 바로 오늘의 물가 제발. 아 76벨. 지금이 월요일 저녁이니까 그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월요일도 원래 그래, 돈 벌자. 나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반드시 이득을 내야 된다고. 단 1벨이라도. 자, 수정을 내놓을게요. 값은 여전히 7000벨로 네네.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팔리길 빌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빨리 쇼핑하러 가자. 고마워요. 또 와요. 콩돌씨, 밤돌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리. 어플일, 오랜만이다 너. 어,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의외인걸, 베이베. 너 마음 좀 돌렸니? 계속 보고 있으니 오히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사면 돌보기 힘들 거고, 베이베. 그렇군, 베이베. 나는 그래서 하나만 사려고. 아, 진달래는 말고 다른 걸로. 그리고 이거지, 호랑가시 나무 묘목. 이거 하나 주세요. 너도 이거 하나 사라, 프리라. 우리 빨리 심자, 우리 공원에. 와, 고마워. 꽃이도 하나 살까요? 빨간 펜지. 이거는 귤네 집 옆에 심어주고요. 요거 80벨 살 거야. 옳지. 그리고 오늘의 상품은 음악은 둘 다 봤던 것 같고요. 오늘도 바깥 거. 오리지널 상품 문색 쿠키. 게임 코인 가져가요. 갖고 싶어. 감사합니다. 행운권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디 좋은 거 안 나오기만 해봐. 나왔다. 그 정체는 바로 행운권이 나왔다. 어디 보자.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거 뭐였더라? 뭐긴 뭐야, 꽝이지. 어, 아니었네요. 그럼 뭐야? 아, 아하, 오랜만이다. 닥스훈트는 두 번째죠? 다른 거 한 마리 더 있지 않아? 한 마리 더 필요한데. 알겠어요, 구리. 올라가자. 위로, 위로. 호이. 가구가 중요해, 가구가. 가구가 메인이지. 안녕하세요. 일단 모빌. 그리고 컬러풀 침대겠죠, 이거? 컬러풀 침대 나왔고요. 로봇 시계, 달마, 조명, 괴종 시계. 아, 뭐야. 뭐지? 이 상의가 무난한 상의가 아닌가? 미래형 벽지. 아니에요. 비싸다 생각보다. 그러시군요. 알겠어요, 그리. 레드 카펫, 이것도 있어. 썼었죠, 예전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의 부티크로 갈까요? 사지는 못하더라도 구경은 해야지. 옳지. 어, 뭐야? 야, 핫도그가 다가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 새로운 가발 뭐야? 핫도그가 아니라 이거. 오야, 침대는 딸기 케이크고요. 오야, 푸딩 테이블이니? 오호, 옷은. 옷은 뭔가 심장 박동 측정기 옷이 있고요. 그리고 청자켓 나왔구나. 오, 그리고 햄버거 옷이 나왔어. 아, 핫도그 옷. 야, 이거 사야겠다. 가격을 정하라면 6000벨. 야, 좀 비싸다. 깎아주세요. 아, 그리고 청바지도 나왔네요. 청청 패션. 야, 둘 다 갖고 싶은데 입어봐. 이게 핫도그만이네. 어, 어디 갔어? 아, 선물.
이렇지, 이거지. 근데 좀 춥겠다. 핫도그맨. 그리고 이 가발은 뭔가요? 언밸런스 가발. 요거 써볼래. 나, 아, 내 머리색 따라가. 그레이스 판무인데 참신하고 괜찮네. 아, 이거 사면은 저 모자를 못 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갖고 싶어요. 호호, 좋아. 안돼. 이거 6,000벨만 해라, 제발. 바나나 스플릿 모자 요거 살게요. 가격은? 제발. 아, 살 수 있다. 저 애매한 8벨은 뭘까요? 갖고 싶어. 나 다 샀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돈을 많이 우리가 대박을 쳐와서 가구도 많이 사고, 그리고 이 청청 패션도 좀 마음에 들거든요. 돌청 느낌인데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촌스러운데? 얘들도 한번 사보고 하도록 하죠. 야, 나 무슨 알바생 같다. 햄버거 가게 알바생.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메, 어서 오이소. 보자 보자. 이거 나왔다. 금갑옷 아니야? 그래, 정강이 보호대. 제발. 아, 로마 병사처럼 꾸미는 거였구나. 아, 다행이다.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800배 받았고요. 이거는 치노 팬츠였죠? 그래, 이건 있는 거야. 그만둘래. 얘는 간호사 복장 같고요. 대화하자, 대화. 가을이 왔어요. 고, 혹시. 식시 오셨네, 예. 재봉틀 말고, 가을 대화예요. 오늘은 월요일이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어, 그렇죠. 아하. 너무 시간이 빨라. 오이. 수고들 하시고요. 케이트씨. 안녕하세요. 어? 이거 저 있죠? 인디언 모자. 다 있는 거야. 수고하세요. 그냥 가자. 감사합니다. 갑시다. 쇼핑도 끝났고. 핫도그맨이 됐어. 이게 속도가 약간 천천히 누르면은 천천히 걷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산책하는 기분 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되게 마음이 느긋해져. 가로등 만들어야겠다. 가로등을 먼저 만들고. 아, 파니 맞아. 파니도 들러야 되는데. 아, 맞다. 마스터랑 인사둬야겠네요. 가을이 왔으니까. 마스터 잘 지내셨죠? 어, 프릴, 어느새 일로 왔니 너? 오이. 난 커피는 항상 모카만 마셔. 그랬구나. 맛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향이 좋거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마스터한테 물어봐, 베이베. 물어보자. 아, 프릴이랑도 한잔 할까요? 곧 떠나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카로 주세요. 프릴과 같은 걸로.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걸로요. 아, 설탕. 오늘은 두 개만 넣어주세요. 약간 달달하게. 알겠습니다. 옳지. 좋아. 향이 좋은 걸 벌써. 고마워요, 마스터. 옳지. 잘 마실게요. 손님만을 위한 특별한 한 잔, 맛있게 드세요. 한김 시키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냥 눌러봤어요. 드링킹. 옳지. 핫도그와도 잘 어울려. 달콤 쌉싸름한 이만. 자꾸만 생각날 것 같아. 좋아. 여기 있어요. 설거지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설거지하러 가볼까요? 마스터. 식님 오셨군요. 오늘의 일자리를 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옳지. 왠지 이 모자 쓰고 하면은 카페가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같을 것 같다. 어서오세요. 어? 톰슨 안녕. 뭘 주문할래? 식군. 늘 마시는 걸 부탁해. 빅둘 콜라 둘. 커피콩은 톰슨. 킬리만자로가 아니네요. 너 왠지 블루마운틴이야.
그리고 듬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넣지 말아볼게요. 설탕도 역시나 이 조합으로 간다. 너를 위한 맞춤형 커피 여기 있어. 후후후, 그대가 손수 타준 건가? 봤잖아. 어때? 아! 이 커피는 어느 하나 내 스타일이 아니군. 야, 네 속마음 들린다. 앗! 커피 고마워. 그럼 또 올게.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오, 그럼 나탈리 씨. 다들 이제 마을로 들어왔나봐. 내가 마시던 거 알지, 달링? 나탈리는 킬적이네요. 킬리만자로에 적당히, 그리고 설탕 두 개. 자, 주문하신 킬적이 세트 나왔습니다. 호이 호이. 여기 2번 손님. 좋아 좋아, 마셔볼게. 날 믿지 못하는데 맛있어. 그래 이거야. 그래 그래,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이 느낌 고마워. 또 올게. 좋아 좋아. 3번 손님은, 오, 개구리다. 오, 좀 다른 개구리야. 우리 헨리랑 비슷한데. 오, 야, 눈이 엄청 초롱초롱해요. 레인이네요. 커피 좀 부탁할게요. 너무 귀엽다. 우유는 살짝 넣어주세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은지 너 블렌드야. 우유 살짝이랬죠. 좋아 좋아. 너무 귀여운걸. 설탕 한 개. 여기 레이니 씨를 위한 특별한 한 잔을 마련했어요. 옷도 귀엽네요. 근데 팔이 좀 길다. 팔이 좀 긴데.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뭐 문제는 안 되지만. 어, 상당히 맛이 괜찮네요. 아, 콩이 달랐구나. 아, 아쉽다. 이건 이것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 미사 오지 않을래? 그리고 너무 귀엽다. 마지막 손님 들어오세요. 어, 스승님 오랜만인데 이제 폐점 시간인데. 커피 좀 줄래? 스승님이라 적혀있지 않은데 전에 오신 적이 있었던가요? 왠지 블렌드야. 왠지 듬뿍이고 왠지 세계야. 다방커피 스타일. 주문하신 다방커피 나왔습니다. 옳지. 잘 저어드세요. 호이. 아, 고마워. 꿀꺽 꿀꺽. 아, 이런. 자세하게 주문한 거 잊었네. 그러게, 자세히 주문하시죠. 그래도 뭐 같은 커피긴 하니까 그냥 마실게. 알려주고 가시지. 고마워. 어호이. 다음에 찾아뵐게요. 개인기를 다 배운 이후로는 잘 안 가게 되네요. 손님이 뜸해진 것 같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성적이 안 좋다. 어떤가요? 아, 그래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수단은 좋은 커피콩. 그래, 이게 어디야? 옳지. 새삼 복장이 너무 눈이 아프다. 수고하세요. 가자 가자. 그럼 이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용석씨를 소환해 봅시다. 아마 너일 거야. 맞지? 오, 맞다. 빠르게. 3 4 안돼, 멈추면 안돼. 옳지. 사하라씨가 온다.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16,000원 확보됐고요. 지금 저한테 한 얼마 있더라? 2,000벨 있나? 그죠? 1,500벨.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코코아의 그 금단에 황금장미 재단을 좀 손봐야겠네요. 황금장미는 언제든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봤자 2만벨이 안 된다 이거지? 가자. 재단을 향해 가자. 오이. 그럼 몇 송이 뽑아야 될까? 일단 네 송이는 확정이야. 네 송이는 확정이고. 안녕 톰슨. 일단 위에서부터 뜯을까요? 코코아 미안해.
이걸 좀 내가 갖다 쓸게. 그리고 내송이 하면은 2만벨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은 간당간당 4만벨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갖다 팔아서 이걸로 가로등 자금을 만들고 그 다음 가로등 설치합시다. 오늘 가로등은 연결해서 설치하면 되겠죠? 리사씨, 저 또 왔어요. 오늘 몇 번째야? 안녕하세요. 옳지. 팔게요. 호이, 팔고 싶어. 그렇군요. 황금장미 다섯 송이와 또 집에서 꺼내왔던 안 입는 옷들, 그리고 닥스훈트 모형 중복이죠? 그리고 커피콘까지 이렇게 팔게요. 계산해볼게요. 그럼 아, 황금 장미가 5,000벨이 아니구나. 2,500벨이구나. 아, 한 두 송이 더 필요하네요. 두 송이가 아니다. 세 송이 필요하구나. 말도 안 돼. 그러면 빠르게 이걸 회수해서 이거 2,000벨이죠. 이거 세 개 회수하면 되겠다. 가로등이 저렴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돈을 먹네요. 그죠? 이것까지 가져가서 얘들까지 팔면 되겠다. 팔고 싶어. 그러면은 6,000벨 되니까 내 아까운 거. 어? 뭐야, 손님 왔는데. 아! 아니야, 팔자. 고마워요. 아, 좀만 더 빨리 오시지. 나탈리씨, 인형 왜 팔았죠? 여기 상품들 중에는 가끔씩 보면 이상하게 비싼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야옹. 그것들 내가 오늘 다 치워버렸어. 내놓은 사람들이 자신의 추억의 가격을 매기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가자, 가자.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이제 이걸로 가로등을 지으면 되겠죠? 제가 왔어요, 여울씨. 홀짜, 핫도그 드실래요? 되게 많아요. 피클도 있어요. 제가 뭘? 공공사업을. 네네. 이번엔 무엇을? 새로운 사업을. 호이. 역시나 둥근 가로등. 은근 비싸.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장소를 찾으러 가죠. 갑시다. 오늘은 어디 가져올까? 시청자님, 안내를 부탁드리죠. 가자, 가자. 일단 여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가로등을 일단 채운 다음에 필수 구역에. 오늘 후보는 여기 아니면 좀 내려가서 이쪽 라인 있죠. 왜냐면 오른쪽 라인이 다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지그재그가 나을까? 마주보는 게 좀 더 낫죠. 나는 그런 것 같아.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네, 촌장님. 둥근 가로등 어때요? 아, 네, 아주 좋은 자리네요. 괜찮아요. 완성된 후는 오이, 딱 여기가 모서리 자리라 어울릴 것 같아. 그죠? 결정.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안녕 토용군.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모아온 돈을 기부하도록 하죠. 얼마를 쓰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가로등을 만들기 위한 4만벨 가져왔어요. 언제 한번 남극도 가야겠다. 그죠? 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협력할게. 여기 있어요. 어? 덕분에 목표했던 39,800배를 도달했어요.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야호! 만세! 모금액이 도달했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몇 개 했냐면, 안녕 나기사씨.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개 했죠, 지금까지.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일곱 개. 미리 생각해놔. 일곱 개 했고요. 여기 8개, 그리고 여기나 여기 9개. 9개가 될까?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먼저 해야겠다. 여기 먼저. 됐다.
이렇게 해서 가루 운동 완성시켰고, 뭔가 아쉬운데, 아쉬워서 한 바퀴 돌았는데, 별게 없네요. 오늘따라 애들도 안 보여. 너무 저정인가 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일단 규리를 불러옵시다. 호이. 옳지. 야, 규리, 어, 뭐야. 규리, 머리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죠?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근데 어쩐지 이 스타일이 훨씬 더 교리스럽다.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고, 아, 그리고, 과일이 굉장히 많네요. 이 과일로, 심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먼저, 구멍난 곳들을 메우도록 하죠. 여러 군데 있지 않았나? 여기도 하나 있지 않았나? 나 가구도 주워야 되는데, 그죠? 한 칸밖에 없어. 어떡한다? 일단 가구는 나중에 줍고요. 어디 어디 있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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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역시나 일하러 출근했네요. 오랜만이다. 공사 좀 하고요. 저 밑에 또 있었죠? 쭉 내려가면 오랜 시간 여기 있었는데. 호이. 됐다.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어, 안녕, 글루민. 일단, 규리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모른 척. 그리고, 규리네 집으로 들어가서, 과일을 놓을 수 있나 봅시다. 옳지. 들어간다. 어, 왜? 왜 놀란 거야? 규라. 뭐야. 바퀴벌레가 있었어. 큐브 나와라. 야, 안에 있는데. 잠깐만, 큐브가 있는데? 오, 큐브가 살고 있어. 아니, 그럼 바퀴를 잡아야지 뭐였던 거야? 아, 오랜만에 들어오면 바퀴가 있구나. 또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못 자, 이날은. 이날은 잠 다 잔 거야. 잡고 자야 돼. 어떻게든 시체를 보고 자야 돼. 아하. 말도 안 돼. 이렇게 불도 다 써놓고 갔는데. 그리고 어디 넣을 데도 없네요. 야, 과일 둘 데도 없다. 가구를 가져오는 건 그럼 다음에 해야 될까? 여기다가 도끼나 버려놓죠. 호이. 호이. 왜 글루 가니? 그리고 여기다가 마법 램프 두고요. 응? 왜? 이 자리 있잖아. 이 자리 됐다. 아, 그냥 통과가 안 돼. 이것도 통과가 안 돼. 여기 두죠. 옳지. 그러면 규리도 퇴근을 할까요? 나 여기선 또 안 들어가죠? 됐다, 갖고 다녀라. 끙차. 규리로 퇴근을 하고요. 다시 시기로 올게요. 야, 바퀴벌레라니. 하하. 나는 안 되겠다. 규리네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온몸에 먹을 게 투성이라. 바퀴벌레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아! 설마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나? 채집을 할 수 있나? 아, 근데 지금 못 들어가죠.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나? 가보자. 바퀴벌레가 있다면 잡으면 좋지. 물론 징그럽지만. 가자. 바퀴벌레 나와라. 규라, 좀 실례 좀 할게. 계시나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야. 아, 나와버렸어. 아, 근데 왜냐면 집안에서 이걸 못 쓰잖아. 그냥 이렇게 집으면 되나?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둘이 또 출근해야겠네요. 땅의 심기. 야, 재도전한다. 한번 집어볼게요.
왼손으로 잡을 수 있나? 말도 안 돼. 예! 집어! 잡어! 아! 만세! 집안에 바퀴벌레를 모두 잡았다. 속이 시원해. 아, 밟아 잡은 거야? 아, 잡아줘야 되는구나. 야, 그러면은 채집은 못해. 여기는 안 들어와. 바퀴벌레 자리가 될 만한 곳이 여기 하나 있네. 풍뎅이 밑에 요 자리랑 여기 개미 위에 여기가 더 바퀴벌레스럽다. 그죠? 개미 윗자리겠네. 아, 잡을 순 없어. 어허. 아, 그리고 어차피 안 집어지네요. 남의 집이라. 큐브 안녕. 야, 네 주인이다. 가자 이제. 잡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믿겠어. 그만 마무리 지을까요? 퇴근해야겠다. 바퀴벌레가 있는 존재하는 그런 숲이었을 줄이야. 그러면 끙차. 이만 핫도그 알바는 퇴근을 할게요. 또 다음화 이어서 바퀴벌레가 없는 냠냠마을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